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이하 6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이하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목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광야에 사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고 또 사나운 들짐승에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찢겨 죽을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삶을 사는 과정에 크고 작은 절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영적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기 싫고 찬송드리기 싫고 영혼의 캄캄한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부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온 사탄이 모여들어서 너는 부림받았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이제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영혼의 캄캄한 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신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주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이 있기에 자기의 생명을 날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육체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만은 마음의 고통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혼자서 앓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우울증에 걸렸을 때 진실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거기에서 해를 받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쳐도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청춘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암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어, 간암이요, 폐암이요, 당신은 관절염이요, 신장염이요, 뭐 온갖 병을 앓게 되고 갑자기 육체의 고통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물끄러미 바라보면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동냥을 하고 있는지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많이 통하지요. 직장을 잃어버렸었을 때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통하지요. 가정에 염려, 근심이 다가오고 부부간 갈등이 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금전적으로 깊은 시련에 빠졌을 때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했으며 예레미야 예가 1장 20절에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두려움을 연구한 유 미슐린 박사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안 안아주는 버림받은 두려움, 이것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요 한평생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은 장차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떨어지고 지위에서 떨어지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사업에서 뒤처지는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높은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비난, 공격, 사람들의 비평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버림받은 두려움, 외로운 두려움, 소외된 두려움, 홀로 죽어야 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음습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나갔을 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란 형벌이 끊이지 않고 다가왔으며 이것은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질 때부터 벌써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두려움에는 해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과 낭패와 파탄을 당할 것을 상상할 때 마음이 얼어붙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 상상 속에 두려움을 생각하고 낭패와 실망을 생각하면 눈덩이처럼 두려움이 커져서 상상 속에 우리를 파멸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이유 없이 마귀가 갖다 준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열 자식들이 다 죽지 않을까?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병들고 버림받지 않을까?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그 두려움대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환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침령에 들어와서 다 빼앗았습니다. 자녀들이 한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몸이 고칠 수 없는 피부병에 걸리고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아내는 떠나가고 그는 파멸당한 것입니다. 욥은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언제나 마귀는 불안과 공포를 먼저 갖다 주어서 불안을 쳐다보라, 공포를 쳐다보라, 불안을 생각하라, 공포를 생각하라, 눈덩이처럼 불안과 공포를 키워놓고 난 다음에 불안과 공포를 통해서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데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 것이냐,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 낭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마귀의 촉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두려움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가면 두렵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큰 집에 혼자서 자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두려움을 가슴에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은 극복해야지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만이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파도와 같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흑암과 같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확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싸워싸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예수님을 찬미할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괴롭습니다 하면 더 두려움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면 두려움은 햇빛 앞에 녹아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단순한 말로 복잡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면 두려움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녹아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길을 열고 길을 인도하는 데 쓰고 막대기는 짐승을 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와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나의 여유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출근해보니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40살의 회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충격과 함께 직장 상사들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속에 들끓어 오르고 좌절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집을 나가 여기저기 방황했으나 별다른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직장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버림받았소. 그 말에 아내는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지 않아요?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보고 왜 다른 일만 하고 낙심을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직장과 상사를 향한 복수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해서 5년 뒤에는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안정된 기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닐 때 호텔에 있었는데 보통 호텔은 너무 비싸서 있기가 곤란하고 낮은 호텔은 너무 더럽고 시설이 불안해서 있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값싸고 깨끗하고 좋은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디 내가 그 호텔을 한번 지어보자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값이 싸고 깨끗하여 일반 사람들이 다 가족들과 즐겁게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호텔 사업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어 세계적인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인 창업주 캐문 윌슨인 것입니다. 홀리데이 인이라면 온 지구상 어느 곳에 가도 있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호텔이 홀리데이 인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시편 23편 4절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주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어디든지 목자가 있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는 때때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지팡이 끝에 시야를 고정시키고 따라간다. 여기서 다윗은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유일한 승리의 길은 오직 자신을 던져 목자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아니 그 외의 길은 없다. 그 외의 길은 위험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이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사망으로 꽉 들어찼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목자를 바라보고 지팡이 끝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찾아 헤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가는 사망에 이르고 패배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과 사망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같이 계셔서 목자가 되셔서 해를 받지 않고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밥상도 차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불시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원수의 앞에서 절망한 여호사밧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전 국민을 성전으로 모으고 성전들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라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날아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 골짜기의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원수가 다가올 때 원수보다 훨씬 크신 야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야훼에게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산줄령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파도가 엄습해 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들이 무리를 지어오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에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맞이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올 때 시스고개에 나가서 그들을 마중해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마.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시스고개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아요.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을 부르니 그 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중지난이 벌어져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병사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베어 죽이고 난장판을 찍어서 스스로 전부 자멸하고 완전히 연합군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만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진 것입니다. 원수가 오지 않으면 진수성찬도 없지만은 원수가 오면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원수가 오면 좋은 일도 따라온다. 좋은 일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쓰레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 한 분 중에서 재봉틀 장사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가니까 도둑이 와서 재봉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때 신규 재봉틀이라면 재산 목록인데 재봉틀을 가져갔으니 얼마나 낙심을 해서 저에게 떼어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고 가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싱거 재봉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재봉틀 갖는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못했습니까? 그 즉 한 말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다가온다. 낙심시키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살 일은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이여 재봉틀 마귀가 가져가시니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라. 원수의 목전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 원망, 불평, 탄식하면 오는 축복을 맞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니 찬양을 하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재봉틀 날라간 것 감사합니다. 마귀가 와서 새벽기도 할 동안에 재봉틀 훔쳐간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만 얼마 있지 않냐, 그 남편이 우연한 길로 인도를 받아서 외국의 재봉틀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한국의 재봉틀 제작 회사 사장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망, 불평, 탄식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맙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하나님은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시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 주심으로 전에보다 더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더 축복받은 곳에 세워주시고 성공한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한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선하게 보시고 인자하시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자식에게 선하고 인자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선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김서만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동물원 운영하는 장관이 자기 동물원에 가보자고 해서 프놈펜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트럭에 잔뜩 싣고 동물원 운영한 데 갔답니다. 그 나라에는 동물원 장관도 다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 장관이 호랑이와 사자가 있는 곳에 가서 호랑이에게 먹이를 던져주라고 하더랍니다. 김 목사님이 무거웠지만 참고 2kg짜리 쇠고기를 철조망 위로 확 끊기가는 호랑이가 왕! 그러면서 뛰더니만 그 고기를 덥석 잡아서 물고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질질 끌고는 4~5개월 된 새끼 4마리 가져가더랍니다. 그 호랑이가 새끼를 낳은 지가 4~5개월 되는데 새끼 4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4마리 새끼에게 그것을 갖다 주니까 새끼들이 서로 앙얼거리면서 그 고기를 다 따먹어도 엄마는 입맛만 다시고서 안 먹더랍니다. 가만 보니까 어미 호랑이는 여배가지고서 갈비뼈가 듬성듬성 나왔어요. 그렇게 고기가 먹음직하고 먹고 싶은데도 짐승도 고기를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먹지 않고 새끼가 다 먹도록 기다려서 새끼가 먹고 남겨놓은 찌꺼기만 먹더랍니다. 그걸 보고 김성환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님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셨대요. 여러 남매가 정신없이 먹으며 서로 먹으려고 발버둥 칠 때 어머니가 나는 배부르다 너희만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나는 먹었다 너희는 먹어라 진짜 어머니가 배부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 형제들끼리는 그냥 막 먹어졌겠는데 나중에 어머니 40도 안 되는 어머니의 젖이 척 늘어져가지고서 물동이를 내면 덜렁덜렁덜렁덜렁 가죽만 남아 뼈만 남은 어머니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그 호랑이 새끼 먹이다가 뼈만 남은 것을 보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다는 방송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사람도 짐승도 그 새끼에 대해서는 선하고 인자함이 끝이 없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부모 되시고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인자하고 선하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선하심과 자비와 없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게 하셔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타야 될 인생을 건지려고 대신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려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절대 염려, 절대 근심, 절대 절망, 절대 죽음, 절대 고통에서 영원히 불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죄를 예수님께 덮으시온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본 적도 없고 죄를 체험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죄 없는 무죄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살에 못이 찔려서 6시간 매달려 있을 때 하늘도 땅도 울고 바다들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기심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의 공격과 고통을 당하고 심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버림받은 심정 속에 외로 혼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는 6시간 동안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궁한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을 다하고 상처 입은 예수를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아버지를 섬겨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생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 그대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을 받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인애하심을 마음속에 우리는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수록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한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의 여유로운 행동도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공짜로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육체를 벗어나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 순식간에 우리는 다른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다가
육체를 벗어난 그 시간에 흑암의 세력과 함께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내려갈 사람들도 있고, 육체를 벗어났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 빛이 가득한 사람이 빛 가운데서 들어와서 천사들의 응애를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보십시오. 부자는 항상 잘 먹고 잘 있고 권력을 가지고 연락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거지는 비록 얻어먹고 거지고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몸을 떠나갈 때가 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체의 장막집을 벗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거지는 육체의 장막집을 벗으니까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갔고, 그 부자는 육체를 벗으니까 그 속에 세상이 꽉 들어차고 흑암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좌절과 절망의 세계 속에서 죄덩어린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의 말씀은 고뇌에 꽉 찬 인생로에 형언할 수 없는 위안과 평안과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종말인 죽음 저 건너편 찬란한 미래의 꿈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안심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의 꿈을 마음속에 넘치도록 가지고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고의 울음소리를 낼 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며 고뇌에 꽉 찬 인생 행로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다 극복하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큰 평안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